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뮤직 스케치 네. 35화. 아, 35화. 35. 정말 오래간만에. 네. 35. 예, 네. 35. 시작합니다. 네. 35화. 오늘 되게 오래간만에 네. 모였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그 네. 이제 이용학 원장님이 이제 이제 미국에 예. 가시기 전에 예. 한번 이렇게 얼굴도 보고 겸사겸사. 예. 맞아요. 요즘 모였습니다. 각자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어제 네. 뭐 미국 이번에 가시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네, 얘기가 있던데. 예, 네, 뭐 주님이 아시겠죠. 예. 네. 비행기 티켓은 끊어놨습니다. 네. 예. 네. 편도로. 예. 네. 편도로. 아무튼 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우리 권상학 네. 실장님은 못 본지 정말 오래됐었어요. 방송이 아 근데 저는 날짜에서 안 맞아가지고 이게 뭐 그냥 제 타고난 성향인데 그렇죠 타고났죠 그냥 네. 사람 만나는 걸 그닥 그렇게 즐기질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싫어서라기보다 워낙 이렇게 은둔하고 사람이 싫군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저도 사람이 그립고 사람하고 있는 걸 좋아하지만 근데 그거보다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다 보니까 워낙 은둔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주변을 보는 걸 좋아하죠. 네, 맞아요. 네.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 관음증에 아니 그냥 관찰, 그냥 아, 관찰. 네. 그냥 개미 지나가는 거 보고 새 날아다니는 거. 어, 보고. 그런 거 좋아해요. 어, 이런 거. 먼 산 바라보고 혼자 산이 왜 저기 있지? 뭐 이러면서 왜 있지? 산이 왜 저기 있을까? 왜 있긴 원래부터 있었지. 저는 운전하면서도 저 고속도로 많이 타니까 막 산을 보고 막. 산이 참 푸른 그 유명한 MTRG를 하시는군요. 그게 뭐예요? 멍 때리기. 아니 근데 고속도로를 타면은 이제 저는 이제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타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도 한 두세 번씩 타니까 이 계절 변화를 느껴요. 그렇죠. 봄산, 여름산, 가을산, 겨울산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저 아직 어리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예전에는 이렇게 멋모르고 그냥 지나갔던데 이제는 그런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보이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여유를 즐기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그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한데요. 네, 아무 제 그나마지 얘기할까요? 네, 뭐 네, 뭐 하시죠. 나온 김에.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만났었죠? 마지막으로 오늘 만나기 전에 3월 달에 만나요? 모르겠어요. 네, 하긴 정신이 없으니까 네. 제가 안산에 있는 이제 실용음악 학원에 한 만 3년 정도를 나갔었는데 정말 오래 나갔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좀 뭐 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학원에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학원의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강사의 입장으로서 뭐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뭔가 변화도 주고 싶고 답답했고 또 뭐 거리도 멀기도 했고 그래서 한두 달여에 걸쳐서 이제 후임자분께 이제 패스 양도를 하고 정리를 하고 4월 말부로 이제 안산의 학원을 정리하고 이제 저는 개인 레슨만 하죠. 근데 이제 뭐 개인 레슨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막상 이제 쉬려니까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서울을 그냥 이렇게 배낭 메고 그냥 가방 하나 메고 동대문 갔다 광화문 갔다 남대문 갔다 뭐 그냥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정처 항상 신분증은 챙기세요. 네. 갑자기 이게 물속에서 네. 발견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신분증 꼭 챙기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한가롭고 여유로운 시간들이죠. 멍하니 가다가 힘들면은 그러니까 가다가 힘들면 앉아 있다가 또 가다 배고프면 뭐 먹다가 어차피 목적지가 없으니까 목적지가 없으니까 하고 막 돌아다니고 힘들면 다 버스 타고 다시 오고 그리고 요 근래 또 자전거를 타서 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또 혼자서 영화를 보러 다니고 요새 영화 한 혼자서 한 7편은 봤어요. 아 정말 요 근래 나온 영화는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냥 원래 뭐 이렇게 아주 바쁜 삶도 아니었지만은 좀 더 이렇게 좀 그냥 좀 더 이렇게 좀
혼자 있고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즐기고 뭐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되게 생각을 많이 했겠네요, 여러 가지. 네, 근데 하면 할수록 자꾸 생각이 끊어져요. 이제는 생각이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내가 어제 뭐 했지, 어제 뭐 먹었지도 생각도 안 나고 그런 거 이제 어제 오늘 내일 개념이 별로 없는 그냥 흘러가는 듯한. 그래서 뭐 한 5월 말 뭐 길게는 한 6월 중순까지는 뭐 특별한 계획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또 문득 뭔가 떠오르면 또 거기로 또 향해 나아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삶의 새로운 변화. 네. 아, 일단 네. 뭐 오늘 방송은 네. 저희가 사실 주제를 딱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단 오랜만에 만났어요. 네. 저희도 오랜만이어서 예, 방송도 지금 저희가 너무 각자가 바빠서 방송 한동안 의도치 못하게 좀 쉬고 있다가 예. 네, 그냥 저희 협찬사를 못 잡아서 여기 뭐 이렇게 물주가 없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저희 근황이나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그냥 뭐 똑같아요. 어느 날 조금 아, 좀 보람이라기보다도 아, 그냥 그래도 오늘 괜찮다 기분. 그러다가 대부분의 날들은 항상 멍하죠. 예. 사실은 예를 들면 뭐 반복 주기가 이제 뭐 일주일 반복 주기니까 보면 일주일에 아 오늘 진짜 보람 있었다 그리고 오늘 즐겁다라는 날은 하루나 있을까? 그게 매주 하루씩 있는 건 아니고 하루나 있을까 말까 하여간 뭐 그 정도. 예. 하루가 채 안 되는 그 정도고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즐겁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하루 중에서 이제 딱 그 기쁨을 느끼는 그런 건 없고 그리고 나머지 6일 정도는 주로 그냥 약간 우울해요. 그냥 약간 우울한 상태.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면 막 히스테리컬하게 막 짜증내는 건 아닌데 그냥 좀 우울한 상태. 교수님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죠?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시죠? 혼자만의. 엄청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누군가와 관계가 되는 그 시간 속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은 선호도를 따지면은 혼자만의 시간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유만 있으면 혼자 살고 싶은 게 네. 대장님하고 사셔야죠. 네? 아 우리 마님이요? 네. 마님하고 살아야죠. 네, 끝까지 살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렇단 뭐 이렇게 사람이 싫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맞아.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근데 뭐라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욕심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이제 기쁨도 느끼고는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요즘 학교도 나가고 계속 아이들도 가르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뭐 가끔 소소한 뭐 돈 되는 공연은 어쩌다가 거의 99%는 돈 안 되는 재능 헌납 연주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갑자기 까먹었어요. 헌납이라는 단어에 브레이크 걸렸고 제가 이렇게 살아요 요즘. 근데 예. 아 근데 그 저는 그 어떠한 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최선은 다하려고 해요. 그리고 뭐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쁨도 느끼려고 하는데 문득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저기 그 뭐라 그럴까 장애인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이 많은. 문득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아 몸을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죽는 날까지 벽에 똥칠 안 하고 건강하게 뭔가를 하려면 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지? 내지는 아 나 연습해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지? 뭐 이런 거. 근데 이 뭐 누굴 만나거나 어디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도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3차원에 그러니까 이게 문득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인 것 같아요. 병. 네. 우울증인가요? 우울증은 아니고 약간 좀 그런 어떤 그 욕심에 의한 좀 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조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항상 내 안에 그게
내재가 돼 있는 거죠.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거. 너무 쫓기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누구나 나름 이렇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이클. 그 안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때때로는 그 사이클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내 자신이 밉기도 하고.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 같아요. 정면 돌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끝까지 가는 수밖에. 어쩔 수 없이 가죠. 근데 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바쁘고 내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바쁘고 내 주변에서 내가 일하는 사람들과 뭘 하거나 그 환경에 하기도 바쁜데 왜 계속 자꾸 나라가 걱정이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거 막 나라가 왜 이러지 막 이런 거 난장판이죠. 네. 그러니까 걱정만 되고 나는 현실이 좀 이게 빈민으로 살고 있고 이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이제 잠깐 이제 식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죠. 나는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금리가 지금 미국이 뭐 3, 4% 올라가면 우리는 10%대로 그러면 대출 받으면 1억 대출 받으면 예. 1000만 원. 연 1000인데 한 달에 거의 뭐 8, 90 이렇게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왜? 나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그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왜 쓸데없이 걱정하냐는 이거죠. 예, 애들이 무식하겠어요? 애들이 멍청하겠어요? 애들은 그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선. 아직은 이제 예. 어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좀 아, 애들이 도발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걱정을 하냐고. 여태까지 어? 아빠가 그런 뭐 나라 국가 경제 걱정해갖고 뭐 나라가 망했냐고 막 나는 나라 걱정도 걱정이지만 결국엔 그거죠. 그 예민한 그런 것들이 생활 경제에 이게 딱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국가가 망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이게 오거든요. 그리고 예. 자녀들 예. 자녀들이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회의 흐름에 예. 자녀들이 또 영향을 이제 나이를 더 먹게 됐을 때 영향을 그러니까, 받게 되니까 나는 가지만. 그러니까 막 아 이러는데 그렇다고 해결 방법도 없고 근데 이제 애들은 그게 짜증나는 거죠. 아빠가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이나 더 벌지 뭐 이러는 거 그렇다고 내가 돈 안 벌고 걱정만 하는 건 아닌데 뭐 내가 벌기 싫어요? 안 벌리는 걸 어떡하냐고. 아 근데 그런 네. 것 같아요. 그 섭섭함과 그 또 나름의 그 분노와 그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복합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 아 저도 이제 그 아드님들의 입장을 이해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왜냐 내 직접적인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세상은 어떻게든 굴러가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근데 그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요즘 젊은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대출 받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그 방송에 네. 이제 그 광고 이런 거에 예. 대출이 너무 미화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제가 학교나 뭐 이렇게 애들하고도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거 얘기나 앞으로 어떻게 살래 뭐 이런 뭐 카드 쓰는 거 대출 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사실 제가 대출은 아니고 카드 이렇게 돌려막기 하다가 쓰다가 하던 사업이 좀 안 돼가지고 왕창 한번 무너진 적도 있었는데 근데 물론 조그만 사업이라 왕창 무너졌어도 뭐 이렇게 크게 막 몇십억 대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그 되게 힘들었는데 아이들은 그 걱정이 없더라고요. 대출 받아서 여기 막히면 이쪽에서 또 받아서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뭐 갚고 안 되면은 파산하고 뭐 파산하고 대출은 그냥 저기 뭐야 딴 사람 피해 주는 거고 그냥 네. 뭐 그냥 그런 거의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왜 걱정을 하지? 물론 이해는 가요. 젊으니까. 피가 끓으니까. 근데 그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다가 그럼 젊은 애들만 그러느냐. 제가 30대 중후반 40대들은 말을 아끼는데 30대 중후반 이쪽 후배들이 있어요. 가끔 만나서 어떻게 살아 그러면 막 차 외제차 몰고 다니고 뭐 그럼 제가 농담으로 야 나 100만 원만 줘봐 막 이제 이래요. 아, 돈 없어요. 야, 이씨,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형 이거 다 빚이야 다 빚. 야, 너 집도 아파트 그 몇십 평짜리 그 전세 집만 그래도
형 그거 다 빚내서 그냥 한 거고. 형 내가 지금 빚이 몇, 가게 빚이, 그러니까 집 영업 가게 말고 가게 빚이 내가 얼마인지 알아요? 뭐 이러면서 막 얘기 다 해준. 거의 다 빚으로 살아요. 진짜 부모 대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지 않는 이상은 다 빚으로 살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근데 형 그래도 뭐 살아온 그게 가오가 있고 그런데 뭐 그냥 어차피 빚지는 거 이거예요. 공통이 어차피 빚지는 거 확실하게 질 거라고 그냥. 그거 되게 좀 위험하네요. 네. 애매하게 빚져서 애매하게 개고생하느니, 그러니까 애매하게 빚져가지고 그거 갚느라고 고생하고 이러느니 아예 그냥 빚 딱 지고 쓸 거 마음대로 쓰고 기분 좋게 가다가 망하면 된다고. 그러니 참 답이 없는 거죠. 예. 아, 어쨌든 아니 그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예, 그 얘기가 내 인생의 주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말이 나와서 이제 그 얘기로 갔는데 어쨌든 그런 늘 그 나의 욕심과 그런 거에 얽매인 그 매주 거의 대부분 날들의 우울함 속에서. 근데 우울하다고 원장님도 이제 가끔 보지만 내가 막 왜 이러진 않잖아요. 전혀 뭐. 예. 근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만큼 행복한 애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러는 거. 속도 모르고. 예, 너만큼 행복한 애가 없는 것 같아. 야, 나는 너보다는 좀 살지만 다 어쩌고저쩌고. 아유, 내가 선배지만 다 그냥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튼 그런 날들 속에서도 자꾸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권실장님도 자꾸 기억이 끊긴다고. 모든 걸 다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기억의 선을 가지고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생각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근데 그 기억이 끊기는 단계를 넘어가서 이제는 기억은 아예 끊겨 있고. 나 좀 전에도 그렇잖아요. 뭐 단어 하나 내가 써놓고선 그 단어에 내가 뇌가 반짝 반응하면서 무슨 말 할지 막 까먹고 이런 것처럼 그런 거는 그냥 아예 기본으로 가고. 문제가 뭐냐면 나이를 먹으니까 뭘 하나 하는데 점점 더뎌지고 내가 아는 것도 더뎌지고 그 다음에 그게 유지되는 것도 짧아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배터리가 점점 방전이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마음에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이제 근황에서 제가 요즘 뭔가 또 이렇게 여기저기서 뭘 시켜서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아졌는데 근데 그 답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답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듀싱을 하나 해야 되는데 답을 모르겠는 게 어느 순간에 아, 내가 돈이 많으면 이걸 쉽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아, 그러면 인맥이 좀 더 있었으면 쉽지 않았을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뭐지? 막 이게. 돈이 많으면 사람이 문제고. 네. 돈이 많아도 사람이 문제고. 사람이 인맥이 있어도 돈 때문에 그 인맥을 끌어다 못 쓰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데다가 더 힘들어지는 거는 누구 뭐 아는 사람한테 뭘 시켰는데 되게 잘해줄 것 같았는데 약간 욕심이 들어가니까 튕기더라고요. 예. 네. 그래갖고 순간 그 뭐지? 딱 이런 느낌 있잖아요. 물론 그건 알아요. 사람이 겸물생심이라고. 그리고 응? 뭔가 보이면 좀 땡기고 싶은 건 있는데 근데 뭔가를 이렇게 딱 제시를 해줬는데 그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뭘 좀 더 내놔 이게 아니라 그걸 자기가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준 일인데 예. 나중에 자기가 거기서 잘 돼서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자기가 그 파트를 맡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이렇게 주는데 은근슬쩍 이렇게 그죠 낙타 텐트 안에 들어오듯이 예. 자기가 싹 가져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뭐지 막. 예. 그러면서 요즘 집사람하고도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너무 고리타분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제도 사실 둘이 앉아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박 교수님이 고르타다기보다는 정직한 거죠. 그... 사실 정직하진 않아요. 네. 아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본인은 정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수많은 그 속은 박 교수님은 아시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직의 정직 뭐라 그러지? 반대가? 정직의 반대가 뭐지? 정직하지 않은. 정직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쪽이 가까워요. 상당히. 근데 본인은 그거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얼마나 그 아니 알잖아. 각자의 그 어두운 부분들이 있겠어요. 근데 정직하시고 진실되시고 자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나쁘게 표현해서 고리타분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지.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어와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걸 왠지 아세요? 세상에게 세상 속에 자기가 중심이 없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그냥 바람에 따라서 와닿지 않음. 네. 아무튼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 오면서 여지없이 한 번에 또 나 이제 점점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 내 축전역에서 못 내릴 뻔했어요. 아 정말요? 졸다가 오리 딱 보고서는 아 내려야지 다음에. 근데 영희는 내리기 쉽잖아요.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니까 자. 근데 야 이제 좀 있으면 바깥 세상을 보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 확, 순간에 그냥 이렇게 햇빛이 갔다. 확 들어오죠. 예, 근데 그 순간에 졸은 거예요. 예, 확 그렇게 졸더라고요. 예, 근데 막 뭐가 찬바람이 촥 들어오면서 막 후닥후닥 움직이는 소리에 딱 깼는데 눈이 열려 있고 예. 축전역에서 예, 얼른 내렸죠. 뭐 그렇게 오면서 아 그냥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그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절대 권력자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신도 아니고 그냥 일개 한나 사람일 뿐인데 자연에 속한 그럼 뭐 그 낙엽이 떨어지면서 왜 내가 떨어져야 돼 이러진 않거든요. 물론 자기들끼리는 어떤 언어 세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자기가 떨어져서 정상적으로는 거기서 또 거름이 되잖아요. 자기 나무에. 그러니까 그냥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오프라인에서는 또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제가 지금. 네, 이 주로 이제 디스플러스죠. 예, 네, 디스플러스. 네, 오프라인 쪽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디플로 나중에 네, 오프라인 들어가면 예, 네, 정말 인간들의 정체를 알 수가 있어요. 음악 한번 듣고 네. 예. 음악 한번 듣고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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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으로 들어가요. 예, 이 대장님. 예. 본론이라고 할 것까지 있나요? 우리 격가지들. 예. 처발이고. 뭐 들어볼까요? 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아 제가 한 달 됐나요? 그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예. 보셨나요? 네, 예, 봤습니다. 보셨죠? 예, 저 봤죠. 그 마지막 그 이제 카라반. 네. 그 워낙 유명한 노래고 또 많은 또 명 연주자들이 그러니까 또 많은 아티스트들의 그 연주를 했잖아요. 네. 그 카라반을. 그럼 그 위플래시 버전. 위플래시 버전으로.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